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인터넷 보고 이제 공부법 질문하고 그러면 상담해드리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학생은 좀 드물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특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 찍어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부 스케줄이죠. 공부법은 아니고,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 필기를 복습한다 그랬어요. 교과서의 필기를 읽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하죠. 이 필기를 복습할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습서도 보고, 자습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걸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 다음에 틀린 걸 암기한다 그러는데, 틀린 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설을 자, 틀린 거를 쓴 이유, 내가 쓸 틀린 거를 적은 이유,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틀린 거를 고른 이유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돼요. 고른 이유를. 자, 그 다음에 이 틀린 거를 암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자습서 분량까지 교과서 필기 복습을 하면 국어가 60점, 그쵸? 그 다음에 자습서 문제 보고 틀린 걸 다 암기했다 그럼 70점, 그러면 어려운 내용을 노트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어려운 내용을 노트 정리하고 이해했다 그러면 뭐 80점, 그쵸? 이렇게 잡는데 이게 중학생이고요. 고등학생이면 이거는 40점, 20점씩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0점, 그러면 이거는 60점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으면 기출부에 그 작품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서 이 틀린 것까지 다 정리해야 80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더 해야 될 거는 기본 이론, 이게 틀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기본 이론들을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익혀야, 용어랑 이론을 익혀야,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문제점은 문제풀이가 적지 않느냐, 너무. 자습서만 하기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수학도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 교과서를 두 3번 풀으니까 이건 잘하셨습니다. 출발해. 그 다음에 학습지도 풀고, 그러면 이렇게 센 수학까지 풀고, 이렇게 됐을 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 나오겠지만, 센만 풀어서는 고등학교 점수로 쳤을 때는, 센을 뭐 그 단계별로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했어도 한 70점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에서 70점. 근데 센을 다 풀고 어려운 문제까지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다면, 그러면 한 60점 정도가 나오겠죠. 60점, 50점에서. 자, 결국은 이 양 자체가 몇 등급이냐? 그러면은 한 3등급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센까지밖에 못 나갔으면, 기타 나머지 문제들을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1등급을 가기 위한 문제들을 안 했으면 보통 5권 정도를 나가줘야 1등급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을 맞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을 보시면, 자, 노트 정리를 했고, 노트 정리, 백지 쓰기 하고, 올리드 과학을 풀었죠. 그러면 학습지를 읽고, 자,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게 이 노트 정리하고, 백지 쓰기 하고, 올리드 간단하게 풀게 되면, 한 70점 정도, 60점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과학의 기출문제 다 풀고, 평가원 문제나 기출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실전문제, 연습문제까지 풀어서 틀린 거를 다 점검을 해야 80점대나 90점대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보는 지리도 필기하고 교과서 보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안 풀면 60점, 70점입니다.
자, 교과서 암기하고 본문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얼마나 풀지 모르겠지만 본문 암기 분석까지 딱 하면 또 70점대, 60점, 70점대입니다. 자, 한국사 노트 정리 교과서 정독만 해도 또 60점, 70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에서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풀이가 적다. 문제의 양이 적다. 두 번째로 이 오답 정리 문제를 통해서 단련을 하고 적용을 연습한 다음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하고 암기할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부가 3등급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고 심화된 공부법을 알지 못한다. 심화된 공부법을 알지 못하고 심화된 공부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학생이 본인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등급 1, 2등급, 2등급, 1등급 학생에 의해서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내가 지금 이걸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그러려면 이 공부에 이 익숙하게 이걸 계속 집중을 해서 집중도를 높여서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하는 속도를 계속 올려서 폭발적으로 매몰돼서 미쳐서 해야죠. 자기 능력을 넘어서. 그래서 계속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전을 해야 2등급, 1등급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늘리니까 결국은 학생이 계획을 짤 때 공부 시간, 공부의 시간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의 시간으로 잡지 마시고 공부의 양으로, 분량으로, 문제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수는 몇 문제를 나갔느냐, 그러면 몇 쪽을 나갔느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다 보면 본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향상시키는데, 예,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30문제에서 5개 틀렸으면 30분의 5 이렇게 해서 70% 이상, 그러니까 70점 정도 나오는,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문제 수준의 문제들로 계속해서 풀어줘서 이 양을 폭발적으로 첫 번째는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번. 지금 하시고 있는 공부들을 거의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거의 다 압축해서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신 다음에 야간 자습 시간에 폭발적으로 문제를 풀고 이 틀린 문제를 주말을 통해서 모두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시험 문제의 숫자만큼 시간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숫자만큼 수업 시간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다 거의 정리하고 당연히 힘듭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아닌 자습 시간에 문제를 시험처럼 문제를 본 다음에 이 틀린 걸 오답 정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할 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정도 푸신 다음에 틀린 것만 한 줄에서 세 줄 사이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정리해서 이것들을 모아놓고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매일 30분 정도씩 오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충실하게 하시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등급을 맞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누구랑 등급을 나누고 내신을 맞고 했을 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요는 집중력을 높여서 속도를 높여서 문제를 더 많이 푼 다음에 그 틀린 거를 오답 정리를 요약을 해서 서너 줄로 요약을 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약하고 외우고 하는 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이 질문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만큼의 상황이 3등급의 수준이다.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 않으면 발전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고 질문 자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학생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하면 본인의 자체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모의고사 점수도 향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힘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힘든 거는 당연하죠. 힘들어야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턱턱 지지만 힘들지만 잠을 잘 때 뿌듯하게 내가 더 이상 오늘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라는 만큼의 한계를 도전해보시라고 권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